양모친이 몰랐다고 했지만은 어이 그러죠. 어제 저녁 커진 사위가 의사되어 출도 붙여 지금 동원에 좌중하고 춘향과 재밌게 논단 말 들었어. 아이 그렇죠. 겁집에 쫓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본 게 맨 앞바닥으로 못 들어가. 어째서 그러냐면은 어제 저녁에 사후갈세를 너무 지독해가지고 다시 동네 술집으로 나와 막걸리 한 일곱 잔 들러 마시고 춘향 모친이 취중에 한번 들어가보는데 이런 과관이 없고 구경 얼마니가 되었던가 보더라. 흔들리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 춘향 모친이 들어온다. 동원으로 들어온다. 춘향 어머니 들어온다. 춘향 껍데기 들어온다. 가만 가만히 들어온다. 고부라지놀이 손들어 응구하정 그리고 들어온다. 철시구리 기와자자 철시구야 할려와 절시고 절시고 할시고 이런 형사가 어디 있나. 을시구나 열시고 상군 무언디 제외고 글자르던 한배에 죽어야 안기어들 때 인물 좋은 두목지 춘향 얼부가 나타나 말도 마소 내가 났니. 장비 안 빼다 실라 열려 춘향이 안 빼다 이놈들 사형아 대무여봐라 그 사장모 행차거였네. 얼씨구 3분을 화장실 꺼져요 하면 그다 세우고 줄 거야. 그렇죠. 아만 3분 안을 뛰어들어 아이고 내어 사이도 사이 그렇죠. 아이고 이 사람아 속 모르고 나를 야속해 알았지 이 사람아. 얼씨구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버하 내가 탁 들어올 때부터 자네가 의사들이 꼭 알았어. 아이, 그렇죠. 알았어. 의사 대접을 하고 보면 아버하 남은 꼴백성 촌지 진로 소문진 달 터기로 알관세를 허였네. 다 의사님 의사님 얼씨구 하이 참는 것이 참모 살기를 시구나 얼씨구야. 아 얼씨구나 내 살 그렇죠. 대장으로 우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 올라가서 춘향의 목을 안고 얼씨구나 내 새끼 좋다. 내 속에서 너나 그도 니가 그렇게 되니 그렇죠. 얼씨구 난 내 딸이야 아만 저 어르신의 요로 그돈 망구 열려가 앉지 들거나 얼씨구 내 딸이야 얼씨구 난 내 딸이야 아만 얼씨구 난 내 딸이야 그렇죠. 장관 장관 장관이여 아만 양관 모두 양관 양관 아멘. 금관도 보게 상창해 입구나 장관이여 아멘. 장관 양관이여 저 장관이 저 장관이여 절로 늙은 고모 낭무의 시절 연하가 되었네. 아멘. 얼씨구라 얼씨구 얼씨구 아멘. 얼씨구야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십니다. 그래, 오래간만이.
근데 어저께 선생님 뭐 소리나 예. 외모나 세월이 다 비껴가 버렸어요. 저는 시대를 저 흐름에 따릅니다. 예. 지금 스피드 세상이고 네네. 세계적으로 문화의 전장 시대예요. 하기 때문에 소리도 이 근래 사람들하고 맞춰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 예. 한 3년 좀 꽤 오래됐잖아요. 예. 제 기억에는 그때는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진짜 놀부 아저씨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인상이 편해지셔가지고 예, 그 세월 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가? 그게 비결이에요. 예. 나이하신 양반들은 내 비결을 꼭 들어야 돼요. 예.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아. 예? 보고도 안 보고 안 본 거 들어도 네. 못 들은 걸로 살아야 젊은 사람한테 대접받고 네. 오래 사는 거예요. 비결이 당신도 평소 잔소리 안 하시고 예. 잔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노인들 싫어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예. 내가 그러나 오늘은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잔소리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딱 오늘은 내가 잔소리를 해야지.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선생님의 아들이 조관우 씨잖아요. 그 명가수. 근데 조관우 씨는 이 선생님의 목소리랑 좀 달라요. 가는 거 여자같이 그 미성 저걸로 예. 그 가성 그것이 그걸로 가는 통달을 냈어. 예. 뭔 목이든 통달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관우 씨가 요새 굉장히 콘서트 때문에 바쁘시더라고요.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바쁘세요. 그러시네. 아이고 어디를 갔는데 예. 군산 그 무슨 그 공원이냐 거기서 월명공원. 어 거기서 좀 저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는데 네. 어떤 젊은 사람이 사회를 보더라고. 딱 올라오더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박수 받고. 근데 아드님 때문에 떴다면서요. 나보고 아드님 때문에 떴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나 때문에 떴지 왜 내가 아들 뵙겠는데 떠.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조건우 씨는 소리가 조금 설타고 네. 하는데 우리 조통달 선생님은 통달하신 분이라 네. 어떤 장르의 음악이건 노래건 가능하다고. 맨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 가요가 판소리식으로 온다고 맨날 흉만지에 벼서 내가 안 해버려. 그래 너 경... 선생님 네. 그 가락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뭐 저희가 박수 크게 드리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려. 얼씨구 얼씨구 안 돼. 뭐 하라고?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랑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랑 미워도 다시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 번 아 이거 네. 대한민국 어떤 가수도 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유 빛깔 조통다 이런 거 막 하고 싶어요. 선생님 목이 잔뜩 들어가신 네. 마지막. 와. 아. 어머 네. 선생님 너무 어떡하지 나 이제 진행 못 하겠네. 오늘 또 편안하게 생겼네. 예. 네. 네. 아니 눈에 하트가 그려져 보러요. 아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하트가. 맞아, 예, 맞아. 이건 정신 차리고 소리를 배웁시다. 소리. 아 소리를. 네. 예. 그럼 소리를 정상. 어떤 걸 한번 배워볼까요? 단가가요 호남가라고. 아. 임방울 선생님이 참 그 잘 부르셨던 내가 또 임방울 선생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 그제를 그것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단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짧을 단자에다가 노래가 자예요. 그래서 판소리 하기 전에 이 목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정말 목을 내가 어떤 거 말하자면은 뭐 불을 지른다, 예를 적벽과 불을 지른다, 그렇지 않으면 출토막을 붙인다, 뭐 좀 어려운 데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좀 쉬운 쪽, 재미있고 쉬운 쪽으로 가요. 단가에서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상청까지 잘 나오고 딱 되면은 이제 좋은 대목을 또 하고, 목이 끄끌끄끌하면 이제 푸는 대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 봐서 내가 단가를 하는데 껌을 씻고 있거나 옆에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잡담을 넣으면은 재담 소리를 내고 조용히 손님들이 말이요 막 끌려오는 거야. 소리에 묻혀갖고 딱 진지하게 딱 들으면 어메 나 오늘 힘들게 해야겠다 해야 돼. 우리 이제 소리꾼들은 그래서 소리를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로 가식 그 잘 못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해서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 좋게 하는데 많이 웃기는 뭐 나도 창자도 쉬우면서 청중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소리예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요새 말로 이제 간을 살짝 봐보는 거죠. 그러지. 전통 호남과 예 선생님의 그러면 한 소절씩 저희가 배워볼까요? 아 선생님 공연을 먼저 봐야 되겠다. 안 배운 전지를? 예 선생님 공연을 먼저. 공연 아까 봤는데 또 봐. 호남과 끝까지. 예 그럼 선생님 호남과 큰 박수로 저희 듣겠습니다. 임방울 선생님이요. 임방울 선생님이 이 저 실성을 잘 써요. 실성. 응? 네. 이렇게 실성을 쓰는데 목이 설주가 딱 가버리면 실성이 잘 안 나와. 아무리 천하명장 임방울 선생님도 이 실성이 목이 딱 쉬어버리면 한 뼘을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나올랑은 모르겠는데 이제 호남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평현이 늙은 몸이 광유양을 보려고 뒤에 죽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늘할게 흥양어도 드러내는 보성의 빛처이 포산도 안긴 안개 영암을 둘러있다 얼씨구 태어나신 우리 성군 그 역으로 창금 혼인상생 경옥 손천심이요 아멘 방대 수령진 안구에 아멘 보장성에 꽃이 안겨 가지오 풍경발의 안구니 좋지 멀양 운봉에 최영생한 익산이요 좋다 갱지당님 흐르는 물은 우비구비 망령인데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소절씩 저희가 예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유양을 보려고 광유양을 보려고 빌려 타고 자 제주어선 아무 넘치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게 좋다.
여성은 비춰있고 흥양을 오던 해는 보성에 비춰있고 고산드 아침만기 영암을 둘도 있다 고산을 갔다가 덩땅 아니야 덩 덩궁 고산드 아침만기 영암을 둘러 있다 좋다 영암으로 걷는 거 아이가 솔찬이 아따 멀어요 멀어 고산이 희한한 데가 있어갖고 안 그요 네 박제가 고산이 박혀갖고 그냥 다시 배웁니다 네. 한평 한평 전기 늙은 몸이 쉬어야 한평 전기 얼쓰고 늙은 몸이 좋다 광유의 양을 보랴하고 얼쓰고 광유의 양을 보랴하고 아먼 제주건선 아먼 얼쓰고 그러되 빌려 타고 자 제주어선 암은 얼쓰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게 얼쓰고 흥양어 도든 해놓은 보성어 빈처있고 흥양을 돋은 해는 호성에 비쳐있고 고산드 아침 안개 영암을 둘도 있다 얼씨고 고산드 아침 안개 고산드 해야지 고산도 아침 안개 영암을 둘도 있다 고산도 아침 안개 영암을 둘도 있다 여기까지 재밌죠? 예. 예, 그시 굴곡이 제대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만나게 잘 들리지 미미역에 부리면 그것은 뭐 졸리지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저 옛날에 선생님들이 작창을 어떻게 했는고는 그 이게 그래서 판소리는 어단 성장이 있어요 예. 어단 성장이 있고 고저 청탁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 그것을 알아야만 소리 맛을 알아 어단 성장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자면 한문 선생님 여기 있지만은 예. 말씀 어짜요 말씀 어짜 어단 짧을 단자 말은 짧게 붙이고 성장 소리 성자에다가 긴장자예요 성음은 길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보가에 이 가사대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보 영감 뭐지 감 그러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지 감이지 그냥 감이 들다 하면 코 나와서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단성장으로 하면 여보 영감 여보 영감 그 틈머리 가서 이저 미움 링은 니을 뭐 이런 받침을 그때 가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밝으면 여보 영감 어떤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더라고 아. 여보 영감 아, 감이 확 떨어져 보네요 감이 떨어져 그게 어단 성장에 맞이한단 말이야 고저 청탁이 뭐냐 고저 청탁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산이 높아 물은 깊죠 예. 어? 그러면 산이 높은데 하나만 높냐 어떤 사람은 산은 칭 올라가는데 우리는 산은 칭칭칭 높고 높고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 있고 이게 다 작곡이 그렇게 돼 있어 물은 붕붕
백고만산 우르르르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 작곡이 된 것이 아니고 높낮임을 딱 맞춰서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놀보를 많이 한 사람이요. 놀보를 많이 했는데, 놀보가 예를 들어서 흥보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내 이놈 흥보야, 내 이놈 네가 싸러 들어왔어 이놈아, 이런 새끼 가 이놈아 없어 이놈아 그러고, 형이고 지랄이고. 예를 들어서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성질이 고약하면 그냥 형이고 뭐가 탁. 요즘 애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역할을 잘 맞아. 나같이 목통이 그 사람이 그래서 놀보는 거야. 흥보 어디 왔어요? 내일 흥보야! 이런 씨를 죽을로 너 이 자식아 매 한번 맞아봐 이러고 왜 이러 이렇게 돼야 놀보지. 오메 오가리 확 들었네요. 내가 매니아 그러면 아이고 형이고 지랄이고 나 연극 안 해 이런다고. 에? 역할이 있어. 아무리 흥보가 목도에 커도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안 줄 거야 줄 거야. 요즘 그 깡패들 같이 그러면은 연극이 아니지. 네. 흥보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놀부하시면 누가 서든지 다 이렇게 흥부가 돼버릴 것 같아요. 차나 없는 사람도 네. 뭐 흥부죠. 그냥 제압을 하셔버리니까 확 죽어버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피소드인데, 옛날 은희진이 죽었네. 은희진 씨라고 네. 죽었는데 그 사람이 흥부를 하고 내가 놀부를 해갖고 네. 저 포항제철에서 이틀 공연했거든. 그때 내가 뭔가 속이 상했어. 그때 아니 내가 이럴 때는 소주를 한 병을 먹어야 하는데 안 가져야 하는데 형님 소주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 장부가 칼을 뺐는데 안 먹을 수도 없어. 한 병을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냥 딱 먹고는 김치 한 조각을 딱 먹고는 바로 놀보가 나가는 거예요. 오정석 씨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뭐 오장이 칠보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면 이제 놀보가 어떻게 나가냐, 과물 들면서 나가냐. 뭐지? 날 보고 오장 칠보라고 하고 딱 나가는데 술이 꽉 꼭지가 돌아버린 게 현기증이 딱 나는, 현기증이. 아따 큰일 났대. 이거 큰일 나지. 그래갖고 했는데 그날은 흥보를 잘 때렸어. 술 한 잔 먹은 김에. 싸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때리는 거 아니거든. 네.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렇게 보지만 저거 딱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하거든. 그렇죠. 저렇게 효과음이 다 나오죠. 아, 효과가 네. 나와. 다 근데 그날은 술도 먹었겠다 성질로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로 때려도 네. 막 이래 하거든. 딱 때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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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나대로 막 두드려 패버렸지. 야가야 어디로 갈 줄을 몰라. 이 시애를 이거 왜 이러 이리와 이러고 왜 이러 왜 이거 막 두드려 패버린 게 야가야 어디로 갈 줄을 몰라. 그래갖고 그날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짜로 때리는데 저렇게 아프게 맞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아주 목도 그냥 네. 삼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머. 그날 뒤집어지게 해버렸네. 네. 그런 분은 항상 공연 전에 조금씩 약조를 으쌰쓰겠네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호남가는 왜 이쪽 호남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네. 또 대부분 한 소절씩은 하시거든요. 당연히 또 알아야 네. 될 소리고요. 선생님이 네. 생각하는 이 호남가는 이래서 꼭 저 호남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네. 자유 한평 나주 이것이 그냥 나주로 되고 뭐 한평으로 되고 광주로 되고 온 것이 아니요. 네. 그 한문 부려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나와요. 그 지역의 이름하고 거기에 담긴 뜻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역사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아마 뭐 두 가지 세 가지 중첩된 의미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삼태육경 방백수령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런 뜻들이 딱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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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기도 흥양의 도든해는 근데 흥양이 요새는 고흥이거든요. 그렇지. 일어날 흥자 벼양자 함께 해가 뜬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서 해가 돋아갖고 보성을 딱 비춰주고 예. 가사 기가 막힌 거죠. 저것이. 가사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지역적으로 잘 만들었고 네. 그 작창도 잘 돼 있고 예.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가라는 것은 슬픈 단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평조식으로 해서 단가는 이렇게 목을 푼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제 양반들이 옛날에 시조 같은 것을 이런 단가 이런 가사를 가지고 시조를 또 부르고 네. 또 단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한병전기 늙은 몸이 시작. 한병전기 늙은 몸이 광유양을 보려고 시작. 광유양을 보려고 제주건선 필겨 타고 제주어선 필겨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게 좋지. 흥양어 도둔 해놓은 보성어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에 비쳐있고 호산도 아짐 안기 영암을 둘러있다 시작다공땅 호산도 아짐 안기 아까 얘기한 대로 고산이라는 것은 그 높을 곳장에 높게 저 그 가사대로 음정도 올라가 줘야 되게 고산으 해보세요. 자 고산 그렇지. 고를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고산이가 아니고 갓 벗겨질라 고산으 자 고산을 아침 반기 영암을 둘러있다 고산을 아침 반기 영암을 둘러있다 얼씨구 한병전기 늙은 몸이 얼씨구 한병전기 늙은 몸이 광유고양을 보려고 광유고양을 보려고 제주건선 빌려 타고 제주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게 그렇지 흥양어도 든 해놓은 보성어 비쳐있고 흥양어도 든 해놓은 보성에 비쳐 있고 코사한드 아침반기 영암을 둘러있다 시작 둘셋 코사한드 아침반기 영암을 둘러있다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잘해.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 예. 누구를 시킬까? 마음에 드시는 분요. 뭐다 땀이 지금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삐질삐질. 예. 여기 우리 나주 저 국악협회 지부장님 한번 해보실까? 예. 아 우리 이한규 아버님. 서서 해야 됩니까? 예, 서서 하면 더 좋죠. 기왕이면. 예. 한병전기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얼씨구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네갈적 흥양어 도둔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만개 영함을 둘러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따, 근데 오메. 배운 거다고 약간 어떻게 자기 작사 했는데 예. 그래도 잘해요. 아, 예. 역시 잘하시오. 예. 원래 제가 테이프를 예. 듣고 예. 호남가를 좀 배웠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따로 이렇게 배우니까 예. 좀 많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그 예. 소리나 내 소리나 예. 임방울 선생님 째요. 예, 그렇습니까? 쨘데 조금씩이야 변질이 됐는데. 예. 독창적이시네. 독창적이 독창적이 아주 그냥 나주의 명창이시구만. 예, 열심히 이제 하려면다. 가만히 있거라 이제. 아저씨 한 분 했신 게 저기 저 빨간 옷 입은 우리 학생 한번 해봐라. 마이크 한번 들어, 마이크 들어봐. 예. 네 청을 해. 한병전지. 자, 네 청을 해. 한병전지. 옳지. 늙은 몸이. 옳지. 광주 고향을 보려고. 예.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게. 그렇지, 금옥이다. 흥양의 아둔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아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잘했어. 박수. 자, 그 옆에 있는 어르신도 한번 해보시오. 옷만 입지 말고 한번 해봐. 어디요? 한번 해보시오. 아니, 제가 노래 하면 된대요. 목이 쉬어서 감기와가지고. 아니요, 간... 발뒤꿈치 그만 안 아프면 돼요. 아니, 자, 얼씨고, 얼씨고, 자, 하이. 한평천지. 옳지. 늙은 모임이. 얼씨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얼씨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에 도둔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고산은 아침 만개 영함을 둘러 있다. 박수, 박수. 아따 목소리가 그냥 다 곰사 갔어. 많이 오셨구만. 예,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호남가에 나오는 데는 다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잘 그 목이 목구성도 있는데 박자가 안 맞소. 아 근데 워낙에 고수님이 잘 맞춰주셔갖고요. 어긋난 건 없었습니다. 여기 또 앞에 그 젊은 양반 한번 해보시죠. 아, 저 총각이요? 아니 여기 예. 우리 한평천지 늙은 노임이 그렇지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해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얼씨구 흥향의 도든해는 보성에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다. 알겠어요. 박수. 또 거기 한번 우리 또 저 한번 저 거기 저 지휘자 양반 한번 해. 그 아까 맨 처음에 하실 때 하고 지금 단가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하고 정말 이렇게 오히려 더 목이 더 풀리셔가지고 좀 풀렸어요. 네, 훨씬 소리가 좋아지신다는 걸 느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스타 아드님을 두셨는데 그 아드님은 또 어르신하고 달리 이렇게 다른 발성으로 하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성악을 전공을 해가지고 아, 성악 버전으로 이 호남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절전이 기대됩니다. 박수, 박수, 박수.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버려 하고 얼씨구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얼씨 흥양에 도던 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얼씨구 고산의 아침 해는 영암을 둘러있다. 아, 다 좋은데 고수 잡네. 아니 그 버전도 좋다. 좋다 그것도. 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괜찮아. 이번에는 우리 저 쌍둥이 우리 새끼들 한번 했으면 하는데 아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민지민서 이 할아버지 노래 할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예 그래 예 한번 해볼까? 같이? 한병현지 늙은 몸이 자 해봐 시작 한병현지 늙은 몸이 그렇지 고향 보려하고 제주어선 빌렸다고 해 남도 건너갈지 흥양의 도두에는 보성이 비쳐있고 고향 아침 안개 영암 들러있고 박수! 아이고 이뻐라 아니 예쁘네. 저는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이제 여섯 살 어린이들이 박을 제대로 짚어서 가요? 정말 우리 국보급 우리 조통달 선생님께 호남가를 예. 배웠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이 오늘 그 호남가 장원을 해주면 네. 정말 이런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기대되는데 어떤 분이 장호연이 근데 딱 한 명 쓰겄다 예. 여기서 예. 딱 쓰겄다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오페라 가수 와우. 예. 아까 장단호 호랭이 어디 물어가본 그 양반 그런 게 예. 내가 있어야 돼